전문가들은 또 어떤 종목을 장 마감할 때까지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또 마감할 때까지 지켜보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한 종목씩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역도로 오늘 들으셨겠지만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일단 주요 매출의 이제 절반 부분이 로봇 모션 제어기를 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무인화로 이벤트가 됐기 때문에 로봇이나 이제 자동화 쪽으로 좀 이벤트가 됐고 로봇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해당 부분이 좀 연관성이 부각이 되면서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연간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 쪽이 54% 정도로 조금 더 비중이 높았는데요.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이벤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에너지 쪽에 대한 이런 실적 개선세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나 이런 쪽이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도 이제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눌려 있었던 상황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매물 소화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은 RS 오토메이션 이야기를 주셨고요. 자, 박정식 대표님은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보고 계십니까? 네, LX 하우시스인데요. 네. LX 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건축 자재 업체인데 내년 호실적 기대감으로 오늘 한 3%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창호나 이스톤 판매 호조 또는 PF 보드 추가 생산, 자동차 소재부품 사업부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오늘 매수력이 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고부가 제품의 토탈 인테리어 사업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상당히 긍정적이고 현재 부채 비율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사업구조 개편과 이익 체력 확보가 마무리되면 이 해당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의 턴어라운드 또는 재무구조의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X하우시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태로 한 4만 5천 원 이상 만약에 주가가 회복이 되게 된다면 천천히 이제 주가는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 회사의 장부상 자산가치는 8,600억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3,900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